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원전 관련되어 있는 G2 파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밀려 내려갔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원전 관련되어 있는 G2 파워는 나름 버티는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뉴스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뭐 이제 획기적인 뉴스 또는 이제 추세를 급격하게 전환시킬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는 뉴스는 아니에요. 그냥 떨어지려고 할때 버티게 하는 뉴스.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를 살짝 돌파시키는 뉴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해야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미국도 영국도 원전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반도체에다가 600 얼마를, 600, 몇 조를, 투자를 하겠다. 근데 반도체가 이렇게 투자가 되고 AI가 성행하고 로봇들이 나오면 여기서 먹는 전력 소모가 많아지니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을 더 지어서 이 전력을 채우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아리백을 좀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아리백을 얘기하면서 아니 원전은 우리나라에서는 녹색 에너지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녹색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데 원전으로 만들어내면 이게 녹색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리백에 위반돼서 우리가 세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굉장히 많이 내야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수출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니,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원전을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나라한테만 이렇게 부과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탈원전은 이미 옛날 말이다. 예, 시대가 지났다. 원전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많아졌고 조금 더 적극적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원전 가동률 6년 만에 80%대로 그래서 탈원전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계속해서 돌고 돌 거예요. 원전 이슈가 막 나오다가 또한번 뭔가 이제 지구상에 뭐 기후가 흙 변한다든지 막 이런 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또 탄소중립 얘기가 나오면서 지구를 환경을 살려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일전에 유럽에서도 그랬잖아요. 그쵸? 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럽에서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터지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졌고 또 겨울이 한파가 딱 오는데 전력이 끊겨버리니까 또 얘기가 나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로는 이상형을 가리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우니까는 가려다가 멈칫, 가려다가 멈칫. 그러니까 원전이 가려다가 살짝 멈칫하고, 멈칫하는 구간에 신재생에너지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을 갈것 같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원전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좋겠죠. G2파워는 그 부분으로 움직일 거고, 뿐만 아니라 G2파워는 에너지 저장장치라든지, 아니면은 뭐야 태양광 쪽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서는 원전에 대한 이슈가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태양이든 뭐 에너지 저장 장치든 간에 그 부분보다는 원전 이슈로 인해서 더 많이 움직이는 종목인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차트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오늘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와중에서도 나름 잘 버티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9,000원은 지금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빵 터져갖고 10,0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 얘는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한번 올라갈 때 그래도 조금 시원하게 올라가주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 라인을 일단 노려본다라고 했을 때 14,000원 구간을 노려볼 건데, 야, 이거 14,000원까지 가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갈 겁니다. 예, 갈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여기 라인에서 기다려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나는 버티기 힘들다 여기까지 끌고 가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얘가 추세를 만들고 올라가는 이 흐름 라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때 물량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도 괜찮긴 하겠죠. 그 전까지는 뭐예요? 14,0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좀 기다려 보자.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예, 맞아요. 많이 올라가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얘는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거 같아요. 저희가요, 지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목표 수익을 25%로 세팅을 하고 다 달성해 왔거든요. 이번주도 저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조만간 나오겠죠. 다음주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같이 하면 되겠고, 더군다나 이번 상반기에는 저희가 역대 최고가를 찍을 수 있는
갈수 있는 유망 기업 몇 개를 선정을 해놨어요. 이거 원하시는 분들한테 다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희랑 같이 하는 일주일 동안 25% 수익 챙겨가시고, 이 종목도 챙겨가시고, 상반기에 이것만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역대 최고가를 찍을 거면은 그냥 쭉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죠.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상반기 동안 계속 해보세요. 재미있게 매매가 가능할 겁니다.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가시고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